바르면서 하얗게 이걸 만들면서 진짜 느끼는 생각인데요. 정말 너무 좋아서 세번 정도, 3일 정도만 쓰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기미나 잡티 많으신 분들도 내 기미가 녹았네 뭐할 정도의 피부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걸 들고 이 모니터 바깥으로 제가 뛰어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가서 우리 선생님들 얼굴에 한 번씩 다 발라드려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데베논 크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데베논 세럼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들 거거든요. 주름 많으신 분들, 기미잡티 많으신 분들, 저처럼 잡티가 이렇게 많아서 지저분하신 분들, 속건조가 정말 강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진짜! 정말 6천 원만 가지면 우리가 이런 거에 크게 도움을 받으면서 기초 3세트로 우리가 사지 않고도 수십만 원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만드는 세럼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밖에 눈이 정말 엄청나게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이 굉장히 컬컬하고 목이 쉬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춥지 않게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눈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말 아주 귀한 그런 영상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할 건데요. 방송 홈쇼핑만 틀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가격이 진짜 수십만 원이에요. 정말 진짜 비싼데요. 우리 선생님들 지난번에 제가 이데베논 크림 만드는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하실 때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크림 꼭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시고요. 후기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피부 속, 진피 속까지 침투하는 걸세번 정도, 3일 정도만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십만 원 하는 걸요. 단돈? 놀라지 마세요. 정말. 요만큼이에요. 6천 원만 가지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십만 원 하는 앰플, 세럼, 크림, 거기다 스킨, 미스트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귀한 황금 재료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할 건데, 이게 뭐냐. 이데베논 추출물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도 하지만요. 이데베논이 칭찬할 수 있는 건요.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기미나 잡티나 색소나 칙칙한 얼굴에 피부에 발라보시면요. 더 빨리 느낄 수 있고요. 피부 겉이 아닌 진피 속까지 침투가 너무 빨라서 세번 정도만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하얗게, 하얗게, 하얗게 계속 되는 거를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를요. 이데베논 추출물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바르시게 되면 수십만 원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이데베논 추출물이고요. 오늘은 주름, 미백, 탄력, 보습, 거기에다 진피 속까지 하얗게 해줄 수 있는 세럼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들 거예요. 정말 세상 쉽고요. 뚝딱 만들 수 있고요. 단돈 6천 원만 가지면 선생님들이 이 비싼 추출물에 화장품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데베논이 유명하게 된 거는 논문 발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피부에도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도 개선하는데 기미 잡티도 개선하고 탄력도 주고 특히나 아주 악건조이신 분들 속건조도 굉장히 잡아주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쏟아져 나왔는데 가격이 진짜 비싸거든요. 코엔자임의 무려 10배. 거기다 비타민C의 4배의 황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황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데베논 스킨
미스트 만드는 걸 소사님들하고 함께 할 거고, 크림 소사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만들어서 써보시고, 오늘 만드는 세럼도 정말 세상 쉽거든요. 돈도 정말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요렇게. 색깔 정말 너무 이쁘죠? 바나나색이 나와요. 이렇게 혼합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500ml 세럼을 만들어 놓고 한달 정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만들어서 지인분들 하고 나누고 같이 쓰는데요. 그분들이 쓰기도 전에 벌써 세네번 쓰시고 너무 좋다고 또 만들어 달라고 막이 재료를 본인이 구매해 주겠다고 막 이렇게 옆에서들 계속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지금 나눔을 하고 있어서 저는 넉넉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걸 만들 건데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미라 잡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름도 많고 피부가 잡티가 많은 피부라서 굉장히 칙칙하거든요. 이런 피부이신 분들은 크림, 세럼 놓치지 말고 꼭 바르셨으면 좋겠고, 제가 손에다, 이거는 오늘 만드는 거는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묻혀서요. 얼굴에다 발라볼게요. 이거를, 바르시게 되면요. 피부가 바르는 순간 하얘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계속 하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흡수력도 너무 좋고요. 세상 쉬운데 이렇게 좋아요. 제가 손에다 발라볼게요. 보시면 그냥 한두 번만 딱 문질렀는데도 손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죠. 정말 진짜 좋고요. 피부에 자극도 되지 않고요. 끈적거리지도 않는데 너무 쏙쏙쏙쏙 잘 먹어요. 근데 이게 피부를 계속 맑게 하는 거는 보니까 저도 바르고 남편도 바르는데 우리 남편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발랐는데 저는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이거를 세번 정도를 발라요. 한번 이렇게 바르고 흡수되면 또 한번 바르고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딱 바르고 나머지 기초를 쭉 하거든요. 근데 부담스럽지도 않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흡수력도 너무 좋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피부는 너무 속에서부터 촉촉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진짜 촉촉해요. 너무 촉촉해서 너무 좋고요. 소사님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세럼을 만드는데 재료가 무엇이 들어갈까? 정말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정제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소사님들이 혹시나 로즈 워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 정제수 어디서 팔아요? 약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저분자예요. 저분자는 혹시 이거 아니래도 그냥 일반 저분자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극저분자가 있기 때문에 극저분자를 이용할 거고 말글담에서 요거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코엔자임의 10배 황산화 효과가 있는 이데벤은 10ml 구매하시잖아요. 이게 딱 10ml인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6,000원 정도. 그리고 50ml를 구매하시게 되면 17,500원 정도 허브누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17,500원에 사셔가지고 계속 쓰시면 되니까 이거 사시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게 되시면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고 작은 통에다 요렇게 소분하셔가지고 세안하시고 욕실에 놓으시고 세안하시고 바로 첫 단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얇게 바르시고 마르면 흡수되면 또 바르고 세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기초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 소사님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정제수는 100ml 기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통에다 100ml를 넣어주세요. 굉장히 쉬워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효과를 얘가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100ml 딱 해주시면 되고요. 이데벤온 추출물 10ml 넣어줍니다. 쭉 넣어주세요. 그냥 쭉 이렇게 쭉쭉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아깝잖아요. 여기다가는
정제수를 살짝 따라서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좋은 추출물을 우리가 단돈 6,000원만 가지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기미나 잡티나 정말 색소 많아서 피부 칙칙하신 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돈도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분자를 넣어주는데요. 저분자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100ml 기준 했을 때 10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방울 흔들어줍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처음에 만드시면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쭉쭉 저어주고요. 정말 먹고 싶죠? 바나나 같죠? 이게요, 기미잡티에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크림 만들어 보셔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세럼도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진짜 안 만들면 진짜 손해예요. 꼭 만들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발라볼게요. 너무 좋아요. 진짜 피부에 진짜 쏙쏙 먹고요.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바르면 바로 화해지죠. 촉촉하죠. 그리고 3번 정도, 3일 정도만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피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효과를 본다라는 거를 피부 톤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선생님들이 직접 바르시면요. 정말 촉촉한데 진짜 끈적임도 없고요. 너무 촉촉하고 피부를 하얗게 해줘요. 꼭 기미를 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렇고. 아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바르기 전에 이걸 들고, 우리 소사님들 진짜 이 모니터 밖으로 제가 튀어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튀어나가서 진짜 발라드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크림 놓치지 마시고, 세럼도 놓치지 마시고,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요렇게 오늘도 우리 소사님들하고 이렇게 좋은 이데베논 앰플 이렇게 만들어서 썼는데요. 황산화 효과가 코엔자임의 10배, 비타민C의 4배, 정말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황금 앰플입니다. 소사님들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사님들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데베논 스킨을 또 소사님들하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다음번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